전병업 생가보존회 이사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기를 맞이하여 뜻깊은 이곳 생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유언을 받들고 명복을 빌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추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벌써 39회가 흘렀지만은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찾아주신 추모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증흥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당신이시오. 국민들의 슬픔과 비통 속에 국가꽃에 덮여 떠나가시던 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던 다정한 님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외세의 침략과 분단된 국토와 민족, 시대적인 격동과 변천이 거듭되는 암울한 시대 앞에 국국의 결단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패배와 시리에 빠진 모든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새벽정을 울리고 자주, 자조, 자립의 신념과 잘 살아보세를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치게 하여 5천년의 가난을 벗어나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닦아놓으신 터전 위에 자주국방, 경제자립, 조국 근대화의 간절한 염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으로 성장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세계 속의 한국인의 기상을 빛낸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재들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탁월하신 신념과 통찰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온갖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닦으시고 교육 헌장을 제정하여 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집념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님이시여, 지금 이 나라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내부 분열로 국가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국제정세는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당신의 가르치심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개척정신과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님의 유혼을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표로 삼겠습니다. 오로지 민족의 영광과 조국 발전을 위해 일생을 살다 가신 당신은 진정 이 땅의 영웅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했던 님의 생애와 크신 유지를 받들고 계승 발전시켜 분열된 조국을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의 이 갈등과 혼란을 바로잡아 사회 통합을 이루어 선진 한국으로 나아갈 것을 이 자리에 쏟아짐합시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아직도 나라 일을 걱정하시고 계실 님을 그리워하며 영부인과 함께 영면하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상가 영광을 빕니다. 2018년 10월 26일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 이사장 전병업 올립니다.